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. 저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. 전기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,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곤 합니다. 전기 이론, 전기 기기, 전기 설비 세 가지 과목이 있는데 이세 개의 과목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해도 될까요? 라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. 즉, 전기공학의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전기이론, 그리고 그 전기이론을 통해서 변압기와 전동기, 발전기의 원리를 알아가는 전기기기,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실상에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, 그리고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전기설비의 순서대로 흐름이 아니라 좀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. 즉, 전기설비, 기기, 이론, 이런 순서대로 공부하면은 어떻습니까?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질문을 하면요.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? 왜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까? 물어보면 그 이유는 대부분 한 가지예요. 왜 그러냐면은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. 이 전기 이론이 사실 가장 어렵고 전기 설비는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들을 꽤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도 조금 더 간단하고 이해도 조금 더 쉬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전기 설비 좀 편한 것부터 공부하는 게더 좋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. 자, 그런데 제 대답은요. 그냥 이론, 기기, 설비 순서대로 그리고 제 강의의 경우에도 1강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48강까지 보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자, 그리고 어렵다면은 처음에는 천천히 드라마 보듯 보고 한번더 2회 독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3회 독대 조금 더 이제 더 세밀하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 이유는 사실 대단한 게 아닌데요. 앞에 전기 이론에서 설명한 것을 뒤에 설비에서는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죠. 전기 저항은 전기 이론, 기기, 설비 세개 과목에서 다 비중이 높게 설명이 됩니다. 전기 이론에서는 보통 도체의 저항이나 아니면은 전기 저항이라는 것으로 충분하게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론에서도 강조되고요. 이두 번째, 전기 기기에서는요, 전기자 저항이나 계좌 저항 또 다른 저항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고 마지막 설비에서도 이제 도체의 저항이나 전선의 저항 그리고 접촉 저항 뭐 그리고 절연 저항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전기 이론을 다룰 때 저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뒤에서부터 공부한다면은 이 저항이 뭐지라고 하는 개념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학습이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전기 이론에서는 제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,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,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, 이 저항의 단위가 무엇인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드리기 때문에 전기 이론에서 저항을 공부하신 분은 이 뒤에 과목에서 전기 저항이 또 나오더라도 아, 기본적으로 아, 이게 그 뜻이구나라고 하면서 더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설비에서부터 공부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이제 외우는 형식, 그 외움도 무엇인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단어만 그냥 읊조리게 되는 그러한 반복적 현상으로만 계속 공부가 정체될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 이 순서대로 강의를 했으면 좋겠고요. 저희도 강의를 그렇게 배치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. 역시 전기 기사나 전기 산업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앞에서 회로이론을 공부하고 그 뒤에서 다른 과목들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. 그리고 역시 여러분이 만약에 전기와 관련된 대학교나 그리고 고등학교 수업을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그 과목 배치를 하는 데는 대부분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우려스러움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저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과목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. 역시 그렇게 1강부터 순서대로 공부한 것이 선행학습의 조건들도 충족하게 됩니다. 저는 예를 들어 20강 강의를 할 때는 1강부터 19강까지 표현된 단어들 그리고 설명된 내용을 기반으로 뒤에 강의를 또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학습이 계속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겠는데 강사가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않네라고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. 후행학습부터 하게 되면은요. 그래서 꼭 전기 이론, 기기, 설비 순서대로 가는 이런 학습법을 여러분께
권장드리고요. 그렇게 저와 같이 이어가신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께서 좋은 성과를 더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기 공부 어렵습니다. 맞아요. 정말 어려워요. 정말 어려운 만큼 저도 차근차근 준비한 강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니 여러분도 저와 한 뜻이 되어서 같이 이 길을 한번 이렇게 잘 지나가 보죠. 어려운 것을 처음에 볼 때는 절대 무조건 이거를 이해해야지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첫 강의 볼 때는 뭐처럼 봐야 된다? 맞아요. 드라마 보듯이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 두 번째, 세 번째 볼 때에는 귀가 이렇게 뻥 뚫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